코로나 때 겪은 우울감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요. 전 세계가 이제 다시 일상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블루도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엔데믹 블루입니다. 엔데믹 블루란 코로나가 끝나고 있는데 코로나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싫어져서 생기는 우울감입니다. 엔데믹 블루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나만 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울증에 또 빠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콕하고 지내왔던 것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회사에 안 가고 재택근무도 할 수 있었고 학교 안 가고 온라인 등교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다시 가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는 것입니다. 아니,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귀찮은 것입니다. 이게 편한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리다 보니까 현장 예배 가는 것이 이제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데믹 블루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안이 비대면 활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 대신 직접 시장이나 마트를 찾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대신 직접 현장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편하다고 귀찮다고 온라인 예배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용기 내서 결단하시고 현장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